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자신은 좀 떨어진 것 같아.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평소인 것 같아요. 저는 가요고 예나님은 팝송이라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가요가 가사가 더 잘 들리니까 아무래도 그 감정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. 예나니도 저랑 같은 하위권이어서 뭔가 예나니한테는 동지애 같은 게 들거든요. 그래도 이기면 기분은 좋죠. 친구들 감사합니다.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별 볼일 없지.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불편할까요? 내가 나쁜 걸까요? 아마도 내인도 그애는 나는 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랑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
거니까 내가 나쁜 거니까 아마도 내일도 괜히 감사합니다. 되게 재밌었어요. 인생에서 처음에 이런 경험 있잖아요. 되게 신기했어요. 아, 뭐 후련하고 아쉽고 그래요. 리허설 때만큼 더 잘하지 못해서 그만큼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. 저 후회 없어요. 다 이길 수 있어요.